안녕하세요. 카카오에서 오픈소스 기술 파트를 맡고 있는 황은경입니다. 오픈소스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개 소프트웨어 포탈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2021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 키노트를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오픈소스 관리 서비스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픈소스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정확히는 오픈소스 관리는 왜 더 중요해지고 있을까요? 전 세계 연간 오픈소스 컴포넌트 다운로드 1.5조 건, 주요 IT 기업의 95%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비중은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비용 절감, 최신 기술 확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매우 다양합니다. 얼마 전 ISO 인증을 받은 SPDX에 등록된 라이선스만 479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라이선스와 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오픈소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변경되는 이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고DB의 경우 아마존에서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SSPL로 라이선스를 변경한다고 했으며, 센트리는 일정 기간 상용 목적으로는 사용이 제한되는 BUSL 라이선스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엘라스틱서치도 SSPL 엘라스틱 듀얼 라이선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라이선스가 변경되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변경되므로 오픈소스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저희도 오픈소스 관리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픈소스 관리를 시작하는 기업이나 개인 개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카카오는 어떻게 오픈소스를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오픈소스 관리를 시작할 때 오픈소스 거버넌스라고 하고 프로세스와 정책을 강제하는데요. 카카오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니즈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에서 라이선스 확인 및 고지문 발급을 효율화하고 코드 공개 지원과 오픈소스 사용 현황 제공 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시트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한땀한땀 개발자들과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관리가 필요하고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에르메스라는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담 조직에서만 사용하면서 오픈소스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이후 올리브 플랫폼으로 진화되는데요. 올리브에서는 서비스 개발자가 직접 검증을 진행하고 관리자의 리뷰를 거칩니다. 현재는 카카오의 서비스 개발자들이 직접 올리브를 사용해서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등 오픈소스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라도 올리브를 통해서 담당한 서비스들을 쉽고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자가 개발 중에도 언제든 사용한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사용하기 편하도록 데이터 커버리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디펜더시 설정 파일을 분석하고 그레들의 경우 빌드 분석을 진행합니다. 분석 대상은 폼.xml, 빌드.그레들과 같은 디펜던시 설정 파일과 내 외부에서 가져온 라이브러리입니다. 디펜던시 설정 파일을 분석해서 정확한 오픈소스로 매핑합니다. 분석하고 매핑된 대상 정보는 DB로 관리하여 자동 매핑됩니다. 카카오는 6월에 올리브 플랫폼을 서비스로 공개했습니다.
왜 오픈소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걸까요? 이미 이렇게 다양한 오픈소스 분석 도구가 있는데요. 하지만 바로 적용해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공되는 오픈소스 데이터가 없어서 오픈소스 정보를 처음부터 전부 입력해야 하는 경우 인력과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쉽게 오픈소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사내에서 검증된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브를 이용하면 카카오가 6년 동안 서비스를 검증하면서 쌓은 정확한 오픈소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단방향으로 제공되지만 사용자가 추가한 데이터도 반영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사용자가 이용하면서 추가한 데이터를 등록하고 관리자 리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가 증가하여 쉽고 빠르고 정확한 오픈소스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로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에서 관리되는 오픈소스는 약 7,200여 개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카카오에서 이제 나온 오픈소스가 2,000몇백여 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해서 분석 정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용량에 따라서 오픈소스 개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에서 관리되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데이터인데요. 오픈소스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컴포넌트, 그리고 라이선스와 그에 따른 의무사항,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수행한 스캔 목록 등이 관리됩니다. 이 외에도 디펜던시 정보도 관리되고 있고요. 오픈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분석이 진행됩니다. 추가로 분석 시점에 자동 수집도 진행해서 자동 분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스캔 분석 결과를 보면 9개의 오픈소스 컴포넌트가 발견되었고 그중 3개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6개는 등록된 오픈소스 데이터로 자동 분석 매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5개이고 2개는 이슈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픈소스 컴포넌트는 검색해서 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 매핑이 완료되고 없으면 정보를 입력하여 생성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는 DB에 저장되고 이후 관리자 리뷰를 거치면 공유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사용한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용 방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 방법도 가이드합니다. 예를 들어 EPL 라이선스는 수정한 경우 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있으므로 관련하여 설명하는 안내 문구가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따라서 하면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겠죠. 컴포넌트를 매핑하고 이슈를 해결하여 검증이 완료되면 앱이나 오픈소스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지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지문은 HTML과 MD 파일로 제공됩니다.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매핑하면 데이터가 등록되고 관리자 리뷰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가 공유됩니다. 이렇게 공유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자동 분석이 늘어나 점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검증을 수행했을 때 그 프로젝트의 오픈소스 정보가 이미 올리브 플랫폼에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스캔 버튼, 그러니까 검증 버튼을 한번 누르면 분석이 바로 완료돼서 고지문 다운로드까지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한번 진행을 하고 이후에 새로 검증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전 데이터가 정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스캔에 대해서는 추가할 정보가 되게 작을 거고 그러면 빨리 검증을 완료할 수 있겠죠. 오픈소스 관리를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앱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 확대를 위해서
다른 회사와의 데이터 공유 방안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GitHub 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파일 업로드 분석이 개발 중이고, 보안상 코드 업로드를 할 수 없는 기업들을 위해서 CLI도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분석 정확도 향상이나 디펜던시 외에 코드 분석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픈소스 활동과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오픈소스 활동을 한 장표로 정리해봤습니다. OSPO 조직에서 카카오 오픈소스 가이던스를 수행하고 검증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을 진행해서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관리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관리 서비스인 올리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개발자 상시 채용도 진행 중입니다. 오픈체인 코리아 워킹그룹 활동을 포함하여 나이파 공개 소프트웨어 기업 가이던스 전문위원 활동 등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오픈소스를 교육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시작할 때 먼저 시작한 분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GitHub에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는 올리브 플랫폼을 사용하여 오픈소스 검증을 수행하고 있고요. 카카오톡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100개 이상의 오픈소스 사용 내역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GitHub으로 공개된 오픈소스 중에 일부인데요. 버팔로, 카이, 아파치 에스트그래프 등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최준건님이 GitHub 한국 개발자 순위 1위이고 그 최준건님의 저장소가 1,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GitHub 개발자 소속 국내 회사를 보면 네이버랑 간발의 차이로 카카오가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개발자들이 버그 픽스를 하고 그 오픈소스의 기능 추가를 위해 기어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카카오 개발자분들 뿐만 아니고 기업의 좋은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기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공개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 기술 확산과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오픈소스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정책과 가이드를 안내하는 사이트를 구축하고 올리브를 성장시켜서 공유 데이터가 증가하여 오픈소스 검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기업의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